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기토끼예요. 오늘은 패턴 없이 티어드 디자인의 캐미솔 원피스 만들기입니다. 데님 원단을 메인으로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만드는 옷 만들기인데요. 원단의 봉만 다르게 재단해서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주면 되기 때문에 따라하기 쉬우실 거예요.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러 가실까요? 원단을 총 4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재단을 해주는데, 어깨끈도 빠뜨리지 말고 재단을 해주세요. 조각들의 모서리를 지그재그 박음질 또는 오버러크로 마감 처리를 해준 뒤 봉제를 시작해주세요. 첫 번째 조각은 맨 위에 고무줄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셔링을 잡지 않고 두 번째 조각부터는 윗부분에 셔링을 잡아서 쭉 연결해주면 티어드의 형태가 된답니다. 셔링은 땀수를 최대로 맞추고 첫 도매, 끝 도매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박음질한 뒤 실을 넉넉하게 잘라주고 밑실을 잡아당겨서 자글자글한 주름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랍니다.
짠! 이렇게 패턴 없이 티어드 디자인의 캐미솔 원피스 만들기가 끝이 났어요. 어려울 것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옷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첫 도전으로 만드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또한 데님이 아닌 여러 원단을 활용해보기도 좋고요. 오늘 저의 옷 만들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